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 기경중명 7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치중한 다음에 귀곡사로 유도해서 잡는다. 이것도 이제 기본형 문제인데요. 귀곡사는 다 아시죠? 귀곡사 모르시면 제가 우측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눌러서 보시고 오면 됩니다. 자, 흙이 여기 났을 때 백이 단순히 궁도를 줄이려고 막는 거는 흙이 이으면 죽어요. 흙의 입장에서는. 그럼 흙은 이렇게 있질 않고 이제 최대로 버팁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자리가 급속하고 놓을 때 이런 데 젖히면 큰일 나죠. 흙이 여기 나서 무조건 살아버리니까 이것도 항상 여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똥꼬라 그럽니다. 요 자리를 놔야 돼요. 그러면 흙이 여기 놓을 때 백이 여기를 놔서 귀곡사가 됩니다. 귀곡사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. 귀곡사, 죽을 사자. 죽었다 그 뜻이죠. 이건 흙이 죽은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막을 때 흙은 여기나도 죽고 여기나도 귀곡사로 죽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버팁니다. 패가 되죠. 치중감을 살아버리니까 단수 칠때 패가 됐으니까 대성공이죠. 흙의 입장에서는. 왜? 죽었던 돌이 패가 나오니까.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당연히 치중인데 치중도 이렇게 치중은 흙이 이 자리를 놔서 살아요. 역지사지. 항상 상대방이 놓는 자리가 급소가 되는 거죠. 이의 일도 여기 놓으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급소고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놔야 되고. 이제 백은 예를 들어서 밭가스를 메꾸면 흙은 궁도를 이쪽을 먼저 넓히고요. 놓을 때 놓고 놓을 때 귀곡사. 이 형태도 귀곡사죠. 죽은 거. 여기 놓을 때 흙이 여기 놔도 마찬가지입니다. 똥꼬자리, 이런 데 놓으면 안 되죠. 제가 똥꼬자리라 그러는데 요 자리를 반드시 놔야 되고 흙은 놓을 때 백이 나서 이것도 귀곡사. 그래서 치중하는 순간 흙이 받는 수가 없어요. 여기 놓을 때 백은 궁도를 줄여야 되고 흙이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귀곡사가 되고 흙이 이쪽을 뻗으면 반드시 이 자리를 놔서 귀곡사를 만들어서 흙을 잡는 형태입니다. 이것도 기본 귀곡사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 기경중명 73번 해결을 됐고요. 다음 시간에 7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